스티키엔즈의 TV. 스티키엔즈의 모바일 선거 게임 픽미업이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약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픽미업은 게임 창조 오디션 최종 본선 진출작으로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300% 초과 달성의 성적을 이룬 본격 선거 게임 뽑아주세요의 후속작인데요. 답답한 정치 현실을 풍자한 전작의 스토리에 이어 국회의원 대권 도전까지 가능한 시즌2 버전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픽미업은 아케이드 요소의 전작에 이어 선거라는 특이한 소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빨강당, 파랑당, 노랑당, 초록당 등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기존의 동네 의원뿐만 아닌 국회 및 대권 모드를 즐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힐러, 오한마, 트럼펫, 푸딩, 아바 등 세계 유명 비정상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티키엔즈의 김민우 대표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유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픽미업이 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픽미업은 정식 출시 전까지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사전 등록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